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이 찾아왔냐면요, 지금 2월도 다 끝나가고 봄이 오니까 겨울에 신던 신발 말고 새로운 예쁜 신발들 사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봄을 책임질 갓신비 데일리 슈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펑순이들이라면은 이 브랜드 너무 친근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아떼 바네사 브룬 슈즈와 함께하게 됐어요. 퀄리티부터 매일매일 신을 데일리한 디자인, 슈즈들과 찰떡같이 어울리는 스타일링까지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슈즈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득템하세요. 아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덴버 메리제인 슈즈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슈즈였어요. 근데 이번에 봄에 또 새롭게 나왔다고 해요. 이 슈즈를 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는 메리제인 슈즈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걸리시하고 발에 싹 붙어가지고 스타일링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덴버 메리제인 슈즈는요, 소가죽으로 기브랑 창으로 돼있고 스트랩도 좀 도톰해요. 메리제인인데 좀 운동하시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갖고 나왔어요. 일단 착화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의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소가죽으로 되게 견고해서 신으면 신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레더 소재인데요, 앞쪽이랑 밑에 창이 비브람솔을 썼어요. 근데 언니 도대체 비브람솔이 뭐예요? 도대체 얘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하시는 펑순이들 많으시잖아요. 비브람솔은요, 이 아웃도어에 많이 쓰이는 솔이에요. 미끄럼 방지도 되고요, 마모도 덜 돼요. 또 가벼운 고무창이어서 정말 편하게 비 와도 미끄러지지도 않아 막 신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발등, 발볼, 밑창까지 정말 착화감이 완벽해요. 저는 메리제인을 자주 신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주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덴버는요, 저같이 그냥 맨투맨 입고도 예쁘고 그냥 스니커즈 신었다고 생각하시고 신으시면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얘는 나이대도 은근히 안 타요. 우리 10대 펑순이 당연히 신을 수 있고, 엄마 한번 빌려주면 엄마가 안 줄 거야. 아떼가 뭐든 좋은 건 신발에 넣었어. 인솔이 오솔라이트예요.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여름에 꿉꿉함 없이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160인분들이 신으면 165가 될 수 있어요. 굽이 요거 요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65가 돼요? 4cm거든요 겉에서 보이는 굽이. 근데 속굽이 1cm가 더 들어가 있어서 5cm 힐을 신은 것 같은 거야. 너무 신기하죠? 딱 밖에서 봤을 땐 되게 그냥 얕은 단화야. 근데 신었을 때는 안에 속굽이 탁 이렇게 올라가서 키가 커지는 거야.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 신어볼게요. 와 이거 운동화야. 에어 있는 운동화보다 훨씬 푹신푹신 하고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 신고 조깅해도 된다, 그 정도야. 발볼 넓은 사람 대회 나가면 제가 또 3위권에 들 정도로 발볼이 진짜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발을 살 때 반 사이즈 업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사서 구두 수선하는 데 가서 발볼을 넓히거든요. 근데 얘는 발볼이 동그랗게 넓은 디자인이어가지고 발볼 넓으신 분들도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발이 조금 슬림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 다운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봄에 데일리로 스웨트셔츠 이런 데님 스커트 같은 거 자주 입으시잖아요. 저를 그냥 오늘 손민수 하시면 데이트룩으로 끝이에요. 아니면 데님 팬츠 딱 입고 덴버 메리제인 슈즈 하나 신으면 올봄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착화감과 퀄리티, 이 디자인 모두 포기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덴버 메리제인 슈즈 가격이 너무 좋게 할인하고 있으니까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얘는 분명 또 품절 대란 난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슈즈는요, 아떼의 샤통이라는 샌들인데요.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로퍼와 피셔맨 슈즈를 약간 합친 듯한, 접목한 듯한 디자인이 나와서 제가 너무 예쁘고 특이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딱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납작한 샌들을 잘 못 신는 게 손발인가? 아니면 발이 왜 그러지? 납작한 거 신으면 발바닥이 너무 아파. 꼭 굽이 높아서만 발이 아픈 게 아니라니까? 아떼 바네사 브룬 슈즈가 되게 세심하잖아요. 이 속에 보이시나요? 이 중창이 전체 다 앞에까지 쿠셔닝이 돼 있어서 착용했을 때는 푹신푹신해요. 발이 절대 안 불편해. 겉에서 보기엔 납작하면서 시크한 샌들이지만 신었을 때는 쿠셔닝이 있어서 착용감이 너무 좋단 말이죠. 얘가 또 속굽이 들어가 있어서 1.8cm예요 거의 굽이 2cm라는 얘기예요. 키도 살짝 커 보이면서 편하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소가죽인데 여러분들 소가죽의 단점이 되게 빳빳하다는 거? 근데 얘는 소가죽인데도 되게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 양말 신는 것처럼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드 버클이 이 신발의 고급스러움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컬러가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다 예뻐요. 짜잔! 이거 두 개 다 너무 예쁘죠? 무조건 블랙만 신으시는 분들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블랙, 얘는 블랙인데 또 버클도 블랙으로 돼 있어서 되게 시크해 보여요. 요!
아이보리 컬러. 요거 진짜 예쁘죠? 싹스 신고 딱 신고 여름엔 딱 이렇게 샌들로만 신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요것도 저는 진짜 강추드려요. 요 아이보리 컬러가 여기저기 룩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요 샤통이 발볼이 넓게 나왔어요. 편하게 발볼 넓으신 분들도 신으실 수가 있고요. 딱 신으니까 여러분들 나 지금 무슨 가죽 양말을 신고 있는 것 같아. 레더가 소프트해가지고 되게 부드럽고요. 제가 발볼도 넓고 발등이 높은 발이거든요. 근데 얘가 발등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발등 높이를. 전 좀 높이 했더니 너무 편해. 그리고 240을 딱 신었는데 딱 맞아요. 정 사이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름에 비 오고 뭐 하면 바닥 미끄럽잖아요. 근데 아떼 바네사 브라운 슈즈는 과학이잖아. 밑에 미끄럼 방지 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빗길에 걱정 없이 여름에도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샌들은 샌들인데 발을 좀 많이 가려서 엎어주는 것 같이 딱 신으면 되는 거야. 너무 예쁘죠? 그리고 보시면 나 이게 진짜 예뻤어. 이 가죽으로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아웃솔 보이시죠? 창은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세련된 거 너무 독특하고 이쪽도 신발은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데 아웃솔이 딱 네모나게 스퀘어로 되어 있어. 이런 하나하나 세심함? 이런 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켓에 티셔츠 입고서 데님 팬츠 봄에 매일매일 입잖아요. 거기 딱 이렇게 샤통 샌들 신어주면은 내추럴하면서 꾸안꾸 느낌으로 예쁘죠. 미니멀한 룩에 여름까지 쭉 신을 만한 클래식한 샌들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샤통 샌들 추천드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컬러별색이 너무 아름다운 스니커즈예요. 마르탱인데요. 이게 컬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픽한 컬러가 딱 봄에 너무 어울리는 이 라이트 블루 컬러예요. 기존 스니커즈보다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시잖아요. 왜일 것 같아요? 이 컬러 배색마다 소재를 다 다르게 했어요. 이 라이트 블루 쪽에는 스웨이드 소재고요. 이 화이트 쪽에는 일반 레더 소재고 베이지 쪽에는요. 나일론 소재예요. 그래서 이게 컬러감도 은은한데 소재감이 다 달라서 와 너무 고급스럽다. 이게 스니커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되게 러닝한데도 톤 다운돼서 여러 가지 룩에도 신을 수가 있는 그런 데일리 슈즈예요. 아 그리고 키높이가 4.5예요. 키높이 스니커즈에다가 비브람 솔을 사용했는데도 엄청 가벼워. 내가 맨날 가벼운 거 할 때 보여주는 거 있지? 이래. 진짜 너무 가벼워서 키는 키대로 높아지고 편하게 가볍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라이트 블루 컬러를 오늘 룩에 맞춰서 갖고 왔는데 다른 컬러들도 예쁘거든요. 컬러가 다 고급스러워. 브라운과 베이지와 아이보리의 조합. 어느 브랜드에서 이렇게 스니커즈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컬러로 나오냐고. 이것도 정말 데일리로 잘 신을 만한 컬러고요. 저는 무조건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런 모노톤만 신어요. 하는 펑순이들. 이 두 가지 애들이 있는데 얘는 약간 그레이에 블랙이 포인트가 되네. 얘 예쁘다. 되게 캐주얼하게 얘 정말 데일리로 무난하게 신기 좋은 컬러고 화이트에 블랙 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얘는 정말 심플하게 블랙 슬랙스에 딱 신고 매치해주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컬러도 다양한데 다 고급스러워. 뭐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너무 지금 힘드시죠? 근데 하나 살 때 자주 내가 신겠다 하는 컬러들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착화감 너무 좋아. 푹신푹신. 아떼 슈즈는 일단 여러분 다 가볍고 착화감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특히나 스니커즈니까 얼마나 더 가볍고 편하겠어요. 발볼도 넉넉하면서 너무 편하다. 그리고 지금 항상 여러분들 스니커즈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슬립 원피스 같은 거 딱 입고서 이렇게 스니커즈 매치하면 믹스매치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죠. 이 스니커즈는 데님이랑 슬랙스가 너무 잘 어울릴 스니커즈지만 올 봄에는 저처럼 원피스나 스커트에도 매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나오던 러닝화보다 살짝 여유있게 나왔대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사이즈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운동화 딱 맞게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반 사이즈를 다운해서 신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르탱은 아떼 바네사 브루노 슈즈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다양하대요. 225부터 255까지 있어요. 260까지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발이 커서 맞는 신발 찾기 힘들었다, 예쁜 신발 너무 신고 싶었는데 고르기 힘들었다 하는 펑순이들 사이즈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게 예쁜 스니커즈 신었으면 좋겠어요. 원피스, 슬랙스, 뭐 데님 다양한 스타일링에 다 잘 어울리는 너무 고급스러운 스니커즈 찾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마르탱 추천드려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데일리 슈즈는요. 내 원픽 셀리나 뮬인데요. 요즘 제 인스타그램 데일리 사진들을 보면은 제가 뮬에 푹 빠졌어요. 이게 뮬을 한번 신다 보니까 중독돼가지고 다른 신발을 절대 못 신겠더라고요. 막 아무데나 막 편하게 신고 갈 수 있고 후줄근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뮬에 제가 요즘 중독됐는데요. 저 지금 셀리나 보고 완전 반했거든요. 이 소가죽으로 싹
돼 있는데요.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되게 미니멀해요. 우리 펑스이 중에 미니멀한 슈즈 좋아한다 하는 분들은 지금 눈 번쩍 띄었을 것 같아요. 붓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싹 감싸가지고 되게 마카롱을 보는 느낌으로 매끈하고 볼이 넓으면서 이렇게 청키한 느낌이어서 트렌디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바이커 쇼츠 매치하거나 데님이나 슬랙스 그런 와이드 핏에 딱 입었을 때 밑에 앞코랑 나오면서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거기다가 편안함까지 잡은 그런 슈즈고요. 얘가 앞굽 3.5에 뒷굽 5cm라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고요. 안에 또 쿠션이 앞에까지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푹신푹신 편안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 내가 푹 빠진 스타일,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미니멀한 뮬은 진짜 하나씩 꼭 있으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디자인이에요. 요 셀리나 뮬은 더블 컨셉에서만 판매한다고 하니까 얘 더블 컨셉 가셔서 꼭 구매하셔야 하고요. 진짜 얘는 입 아프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떼 슈즈들이 대부분 되게 기본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인데 고급스러움이 추가되어서 딱 신으시면 되게 고급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블랙 자켓 딱 박시하게 입고서 블랙 앤 화이트로 미니멀한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 양말 신고 셀리나 뮬 신어도 이렇게 되게 독특하면서 예쁘죠? 약간 하이실 좀 룩에다가 뮬에다가 삭스 신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저의 데일리 룩을 딱 입어봤어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신었는데요. 이 블랙도 너무 예뻐. 블랙 신어볼게요. 나 블랙이 더 예쁜데? 얘 블랙 하나 있으면 진짜 잘 신겠다. 그리고 뭔가 경량 에바솔을 사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굽이 플랫폼으로 있는데도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이 안에 쿠션 있잖아요. 되게 푹신푹신해. 그래서 기분이 좋아. 막 걷고 싶어. 안녕.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wards, yeah. 작년부터 눈에 많이 띄는 신발이죠. 모든 명품 브랜드에서 다 나오고 요즘 제일 핫한 신발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클로그죠. 얘는 이름이 멜라니에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이런 클로그 플랫폼 매니아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꾸준히 또 클로그를 되게 즐겨 신고 있는데 얘가 진짜 그냥 클로그의 정석? 클래식 클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골드 스터도 보이시죠? 반짝반짝반짝한 게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신발만 봐도 너무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클로그고요. 클로그의 포인트가 이 우드 굽이잖아요. 우드 굽이 이렇게 6cm예요. 그리고 클로그 치고 무겁지 않은 느낌? 이런 거 잘못하면 삐끗삐끗하면서 미끄러지는 거 아시죠? 나 이런 클로그 처음 봤어. 클로그인데도 밑창에 이 미끄럼 방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레더가 소가죽인데요. 클로그가 자칫 딱딱하면은 발등 너무 아프고요. 불편해요. 근데 얘는 가죽이 유연한 가죽이야.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발등을 싹 감싸면서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어요. 쉐입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와이드한 라운드 토예요. 그래서 앞에가 딱 신었을 때 되게 귀여운 느낌? 그러면서 되게 시크한 느낌을 또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클 스트랩 클로그 장점이 투웨이라는 장점이잖아요. 이렇게 스트랩을 앞으로 당겨놓으면은 물같이 신으실 수 있고요. 클로그 이 스트랩을 뒤로 당겨. 그럼 이렇게 샌들로 신으실 수가 있어요. 난 진짜 완벽한 클로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멜라니에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블랙이 그냥 정말 클로그 기본적인 컬러라서 갖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 있는 거 아세요? 이거 보세요. 먼저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 보세요. 버터에 베이지색이 섞여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컬러예요. 클로그에서 이런 컬러는 좀 많이 못 봤거든요. 보통 블랙 컬러가 많은데 봄 되고 여름 되고 하니까 밝은 거 신고 싶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에 클로그 하나 있으면 두루두루 잘 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타일. 이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에요, 여러분. 짠! 이 브라운 컬러의 송치 클로그인데요. 이거 그냥 룩에 포인트 주기 너무 좋고 기본적인 신발은 다 있어요. 다른 데 없는 예쁜 소장같이 있는 클로그 갖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 요거 완전 강추. 애가 인기가 자르르한 게 너무 예뻐. 그럼 제가 또 스타일링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주 입는 트렌치 코트랑 클로그를 매치해봤는데요. 상의랑 팬츠까지는 클래식한데 클로그로 포인트를 딱 주니까 조금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데일리 룩에 약간 힙한 무드를 한 방울 살짝 넣는 거? 저 사람 옷 잘 입네. 되게 스타일리쉬한 사람이네? 라는 걸 요 클로그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죠. 클로그가 진짜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우드 창이 다른 클로그 진짜 불편해요. 근데 인솔에 쿠션이 돼 있어서 푹신푹신한 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발등이 좀 높아서 걸어다닐 때 너무 편해. 클로그 불편해서 못 신으셨던 분들은 멜라니에 클로그 도전해보시면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갓신비 데일리 슈즈들 어떻게 예쁘게 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자주 신는 디자인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신어보고서 착각한 좋은 것들 위주로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펑순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LF몰과 W 컨셉의 20%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들을 제가 여기 밑에 걸어둘게요. 여러분들 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좋은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예쁜 데일리 슈즈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좋은 신발이 여러분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준다고 해요. 예쁜 신발 득템하세요. 아떼. 네.